레지던트 과정, 인턴 레지던트, 의사 레지던트 과정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예배에 목숨 거는 그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남들이 뭐라 해도 그래도 열심히 그 한 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한 달에 두 번밖에 예배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것도요, 한번 착할 때 24시간 근무하고 가서 예배 참석합니다. 그 예배 없으면 나 죽습니다. 10년 동안 선교단체 사역한 그분이 다시 사역지를 떠나면서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회복시킨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죄를 다시 발견하기 위해 용기를 내서 떠나갑니다. 제가 지금 토요일 저녁인데 내일 마지막 그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지로 가는 걸 생각하니 사역한다는 건 감사하지만 회복되는 예배가 없는 건 너무너무 정말 그 마음 아파서 지금 잠이 안 와서 편지를 씁니다. 부세장 영원한 선교단체 10년 동안 간사님이 쓰는 거예요. 그런 걸 또 목사님 우리가 1시간 차 타고 옵니다. 대전에서 오고 인천에서 옵니다. 만약에 왔는데 뭐 급하다고 한 20분 설교 해버리고 찬양 막 줄이고 그러면 속은 기분으로 가는 거죠. 저는 사람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한 거고 어쨌든 사람 변화시키는 설교가 중요한 거고 사람 변화시키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라면 만약에 그 공동체의 독특한 형식을 사람들이 그 형식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줄 떠나지 않고 온다면 해야 된다고 그래서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요 한 2시간 한 1시간 50분 정도 드리면 애들이 막 안절부절합니다. 이렇게 빨리 끝나나. 그러나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청년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말했죠. 리더는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리더로서 다 들어보고 그렇게 통성기도 하기로 결정해요. 40 찬양하고 한 50분 설교하고 40분 기도하면 그것만 해도 10분에 50분 하면 30분, 2시간 10분 딱 되잖아요. 거기 그냥 40분 찬양, 50분 설교, 40분 기도 그것만 130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시간 10분이잖아요. 거기에 뭐 당당한 거 없잖아요. 광고 한 5분 정도 들었고 그 복성 한 5분 정도 끝이잖아요. 복잡한 거 아닌데 그래도 그 정도 해야지 변하잖아요. 맨날 상에 그냥 대충 살다가 왔는데 그냥 오라마자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수감니까 예배 한 시간 쌈박하게 드리는 예배가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쌈박하고 깔끔하게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그건 좋지만 그건 일반적인 경제 법칙이고 사람이 그럴 정도면 예수님 왜 죽으셨겠어요. 하여튼 푹 담궈질 수 있게끔 참 필요합니다. 결단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예배 형식을 그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통성기도를 집어넣는데 통성기도가 너무 그 기도 시간에 변했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를 결정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입니다. 제가 밥 먹으러 간 경험인데 뷔페에서 밥을 먹는다 그래서 제가 점심을 잘 굶고 저녁 때 갔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모였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점심 잘 먹었으니까 저녁은 간단히 먹지. 나는 지금 저까지 굶고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점심 저녁을 간단하고 쌈박하고 양 적고 깔끔한 걸 먹읍시다. 갑자기 사람들이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사람들이 그럽시다. 우리 그 늘 먹는 건데 저녁 그냥 쌈박하고 간단하게 먹읍시다. 근데 결정됐다. 그러면 저녁을 대하며 점심까지 굶고 암치까지 굶고 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조금 먹고 배신감을 당하고 그 먹어야 힘을 얻는데 그 못 먹고 그럴 때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 사람은 간단히 먹읍시다. 배부른 거 먹읍시다. 배부르게 먹어야 돼요. 간단히 먹고 싶은 사람은 가서 자기가 간단히 먹으면 돼요. 간단히 먹으면 돼요. 평소 우리 많이 말씀 들으니까 그냥 주일날 간단히 말씀 들읍시다. 본인 간단히 들으면 돼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 듣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 있다고요. 결단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죽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죽고 싶은 사람이 만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잃은 양과 버림받은 사람들과 신앙도 관심이 있죠. 만약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이 땅에 오셨고 그 배려하는 것, 배고픈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잃고 집에 돌아가는 걸
보지 못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떡이 물고 배불리 먹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요 근래에 저에게 주신 한 가지 마음은 집회 인도하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들 그냥 돌아가면 안 되는데. 누구를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한 번의 예배에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한 번의 설교에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No!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예배에 사람이 바뀌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람은 변덕이 많아요. 사람은 변덕이 많기 때문에 잘 지내다가 획 틀어지는데 바꾸어 이야기하면 잘 못 지내다가 한번 획 틀어지면 또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혹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 편의 설교에 바뀌겠느냐. 바보 같은 소리예요. 한 편의 설교에 사람이 완곡과진 역사가 있다고요. 어떻게 한 번의 설교에, 한 번의 예배에 바뀌겠느냐. 그냥 그 몇 번 차근차근 해야지 바뀌지. 무슨 얘기예요? 한 번의 예배에도 완전히 꼭해서 바뀐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하고 잘내 투자하면 그것들이고 죽을 사람도 있다고요. 예배 참석하고 떠나갈 사람도 있다고요. 그 예배 와서 복음을 주지 못하면 그냥 교회 떠나서 한번 복음을 못 준 사람도 있다고요. 그 예배 드리고 외국 갈 사람도 있고 그 예배 드리고 병 때문에 죽을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 한 번의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이들이 싫으면 그렇다고 강박관념 가지고 뭐 부담감 가지고 하면 회중도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초반부 얘기했죠. 예배인도자가 예배자가 돼서 자기가 예배 드리고 잘 챙기면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터지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20억을 투자한 영혼편은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한번 잘 드린 2시간의 예배는 사람을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형식을 만약에 형식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혹은 회중들과 맞지 않는다면 바꿀 용기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막 2시간 40분 있는 건 힘들어요. 같은 어른들에게 막 2시간 40분 강요 강요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 10분짜리 아주 깔끔하면서 예배 그러나 거기에 기도가 터지고 말씀이 터질 수 있게끔 짜는 거죠. 그걸 스태프들이 모여서 짜는 거죠. 이렇게 손을 짜는 거죠. 그다음 예배 중에 악기 사용. 예배 악기 사용도 계속 얘기했지만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안 되면 하지 않는다. 클래식 악기,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들 쓰는 건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젊은이들 예배 드릴 때는 그 악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이 일렉트릭 쪽의 전자악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자악기가 너무 막 그 연주가 현란하면 오히려 예배 드리는데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주하는 연주하거나 그 사람들을 함께 항상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치는 것이 맞는가. 또 한 가지 그 세션 이렇게 맞춰갖고 자기들이 쳐야 될 때 치면 참 이 연주가 아름답습니다. 근데 똑같은 음으로 다 뭐 기타, 베이스 기타, 그 다음에 신디사이저, 피아노, 그냥 그 포크 기타 막 대면 막 치면 이게 막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금 박자가 가끔 트이는 드러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봅니다. 드럼이 딱딱 박자를 맞춰놓으면 드럼만큼 좋은 악기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드럼이 박자를 어기기 시작하면 치는데 막 두두두 하는데 두둑 두두두 하면 예배 시간을 막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끝까지 참아주며 그를 참아주면서 그를 키우는 방법. 또한 그를 치지 마! 하면서 내치는 방법. 저는 이제까지는 첫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약간 참아주면서 그래도 치게 하면 어느 정도 가면 그가 그 잘 치게 되죠. 그 항상 그 얘기해줘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막 위에 이렇게 심벌 같은 걸 막 치지 마. 너무 치면은 힘 어떨 때는 치지 마. 어떨 때는 너무 치면 안 돼. 그런 것들을 그 회중들의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베이스 기타를 치는 사람이 현란하게 치면 멋이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치면요 예배가 방해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기타 드럼하고 딱 맞춰서 잘 칠 수 있게끔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음악을 모르는데 그렇죠. 사람에게는 감이 있어요. 감, 필링이 있어요. 그래서 야, 나는 너 이렇게 베이스 기타 치는 거 보니까 조금은 좀 이렇게 자제하면서 쳤으면 좋겠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뭐 음악도 모르면서 이 사람은 다시는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또 치잖아요. 그러면 또 얘기해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할게요. 예, 그렇게 할게요 하는 사람은 계속 세워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틀려도 괜찮아요. 계속 세워요. 네,
무슨 음악 모르면서 하지 못하면서 그러면 아무리 잘 쳐도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이렇게 위치를 좀 옮길 때 리더가 위치를 옮길 때 예? 옮길게요? 한 사람은 다시 불러와요. 그 사람은 보내면 안 돼. 다시 불러요. 근데 위치 옮길 때 하면 짜증내고 힘들고 반드시 옮겨야 될 사람. 이 악기 연주가 그게 중요합니다. 예배 중에 악기 사용은 다 사용할 수 있고 다 안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요 근래는요, 이렇게 사용하면 참 좋더라고요. 그 신디사이저, 그 다음에 청년부 예배 때 신디사이저, 드럼, 그 다음에 베이스 기타, 일렉트릭 기타 다 치시면 치고요. 없어 하고 거기에다가 악기나 관악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마이크를 대줘서 향연은 좋아요. 근데 이런 악기 연주자가 다 있을 수가 없을 수 있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악기들 조합을 잘 맞춰서 써야 되는데 한 가지 구체적인 것은요. 드럼에 마이크가 안 됐다. 드럼에 그 마이크 시스템을 다르면 알면 그 마이크 그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드럼 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를 대지 않으면 드럼 나오는 생음이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악기들을 드럼 그 크기에 소리 크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 드럼 소리가 드럼은 그냥 어쿠스틱 나오는데 이 악기보다 적게 맞춰놓으면 드럼만 크게 나고 이 악기보다 이 드럼보다 다 크게 만들어놓으면 드럼 팍 죽고 그래서 어쿠스틱 악기에 마이크를 대지 않으면 거기에 맞춰주면 소리가 밸런스가 맞는 거죠. 밸런스가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다 잡으면 그걸 조절하면 되는 거죠. 세 중에 악기 있어요. 저희들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연주자가 많다는 그런 이점도 있죠. 그런데 너무 많은 악기를 쓰지 않고 딱 기본 악기들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된 사람들 쓰죠.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네 번째 주제인데요. 그 예배를 잘 드리게 설치된 건 준비를 해야 되냐 준비는 안 되느냐. 준비해야 되냐. 또 한 가지 준비하면 준비한 대로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배 올라가서 바로 바꿀 수 있느냐. 확신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이라면 준비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 그럼 준비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다른 말씀 하실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갔다가 멈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막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때는 가라 하고 지금 멈추라 합니까? 그렇게 하거나 왜 그때 준비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지금은 이렇게 다른 걸 원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고요.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순종으로 서서히 일단 나아가면 되는데 첫 번째는요. 예배를 위한 준비 모임. 예배를 위한 준비 모임 꼭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예배 기획 모임을 가지라. 예배 기획 모임 뭐냐면 여러분 콘서트 보셨으니까 일반 콘서트 가보십시오. 콘서트 가면요. 그 콘서트 하는 가수들이 준비한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들은 을 향해 노래 부르는데도 목 쓴 겁니다. 마이크 선 까는 거, 이 마이크를 제가 얼마 전에 뉴욕 브로드웨이 가서 뮤지컬 봤거든요. 근데 마이크를 딱, 휘 마이크를 다 꼽아봤어요. 하는데 이게 하나 안 나오더라고요. 딱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음악 키워키 연주합니다. 한 음향에 막 그냥 감탄했어요. 음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마이크 시스템이 딱 하나 꺼지니까 한 명이 막 춤을 추더라고요. 춤을 추며 가더라고요. 이렇게. 가더니 뭔가 하나 딱 잡고 이렇게 와요. 그러더니 쓱 건네줘요. 와이어리스 마이크였어요. 그걸 맞고 그게 딱 삐걱하는 시간이 한 1, 2초밖에 안 돼요. 그걸 누가 실수하면 누가 준다까지 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동선까지 맞추고 인도자 이쪽에서 올라오면 소개장 이쪽에서 올라오고 타이밍 때 3절에 올라가고 3절 때 내려간다. 이런 거 타이밍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한 이쪽으로 빠지면 한 명이 이쪽에서 나오고 한 명이 빠져서 중간쯤 갔을 때 한 명이 등장한다. 이거까지 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그것까지 맞출 필요가 있냐. 사랑입니다. 사랑. 예를 들면 설교자가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 있는데 넥타이 색깔이 잘 안 맞는다. 그러면 다 괜찮아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은 그게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절대 음감 가진 사람은 조음김에서 노래 부르면 그걸 못 부른다는 사실. 이 절대 음감이란 뭐냐 하면 딱 악보를 보면 그 음을 내야 되는데 A키로 된 것을 조음이 G키로 보이면 눈에 보이는 건 A인데 그 음인데 하는 낮춰져 보니까 막 고민하고 실제 봤어요 제가. 이게 막 힘든 거예요.
자기는 이음을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음을 하늠을 낮추는 우리는 아무 고민 없잖아요. 하늠만 낮춘가 신방가면 뭐 세음 대음까지 낮추는데 그런데 그 마찬가지로 눈에 센스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넥타이 색깔이 안 맞고 움직이는 게 막 부산하고 이것도 막 덜그럭덜그럭 갖다 놓고 그러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거에 힘들면 주님 만나는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 챙겨주는 거죠. 타이밍 맞추는 거죠. 내가 이만큼 빠져갔을 때 당신이 이만큼 오십시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저 사람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 좋지만 이쪽으로 내려갈 때 이쪽으로 올라오고 그걸 다 기회행보임하는 거죠. 누가 참석하냐 하면 저희들은 설교자, 아까 잠깐 말했어요. 설교자, 그다음에 인도자, 찬양 인도자, 그다음에 사대가 있다면 성가대 지휘자, 그다음에 안내 담당자, 그 다음에 광고 담당자, 그 다음에 청년 회장, 부회장, 총무, 그 다음에 교역자들 다 모여서 코트를 짭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모여서 합니다. 다음 날 이렇게 찬양이 당신 뭐 할 겁니까? 찬양 다 묵사해갖고 다 나눠줍니다. 이런 수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자는 저는 다 얘기해 줍니다. 내일 설교 본문이 이것이고, 목은 이것인데, 생포트는 이것이다. 쭉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안내하는 사람들은 내일 복장은 이걸 입겠다. 그 다음에 회장, 뭐 안내는 이렇게 하고 주차가 필요하면 주차 이렇게 하겠다. 다 얘기해. 또 성가대가 있다면 성가대는 성가대 그 지휘자는 내일 성가곡은 이것인데 이런 분위기다. 한번 해봐라. 그러면 뭐 아름답다. 너무 내일 분위기가 좀 조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쭉 다 이야기해놓고 지난주에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느냐. 만약에 아까 말 자막 광고한다면 조명이 잘 떨어져야 됩니다. 조명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꺼져야 되는데 제가 왜 사소를 이야기하냐면 사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조명이 너무 늦게 이러면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조명이 한참에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이 멀뚱멀뚱하다가 벌써 관심이 그 관심이 음향과 조명에게 관심이 갑니다. 음향 나오고 조명이 비춰지지만 음향과 조명에 관심이 가 있으면 안 돼. 음향과 조명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함께 관심이 가요. 넥타이를 맺지만 넥타이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 사람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관심이 가야죠. 마이크가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 마이크에 관심이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관심이 가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관심이 갈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다 지난주 예배, 지난주 목사님 복장은 좀 아닌데요. 그다음에 목사님 그런 멘트는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야 그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식구니까, 패밀리가. 그 말 했다가 뭐 맛이 그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음향은 너무 컸다. 하울링이 좀 낮고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주 찬양곡 중에 너무 좀 비트가 너무 빠른 걸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쫙 이야기하죠. 이야기해 놓고 그럼 내일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럼 누구 속에서 파송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해야 되지? 해야 될 거 다 갖다 놓고 콘트를 짜는 겁니다. 콘트를 짜는데 그러면 어느 순서에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나와 있는데 또 많은 사람이 나오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조용하게 물러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다른 사람이 올라오게 갖고 무섭기지 않게끔 상상하면서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거를 의논하는 거죠. 의논하고 그걸 갖다 놓고 콘티를 짜봅니다. 순서를 딱 짜고 이때는 마이크가 필요하고 이때는 마이크 두 개가 필요하고 이때는 인도자가 나가야 되고 이걸 딱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 콘티를 한 장으로 표시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면 좋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해놓고 그걸 갖다 놓고요. 기도합니다. 다음날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기획위원들이. 그 모임을 안 했을 때는요. 예배 시간에 오면 다 뭘 알고 있지만 누가 언제 움직일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모임을 하고 난 이후에는요. 예배가 물르듯 흘러갑니다. 지금은 어른 예배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주 됐습니다. 이쪽에 와서 하는데 한 2주 하니까요. 달라요. 헌금위원이 언제 올라가야 될지 다 모이는 하거든요. 다 모여서 한번 다 모여서. 중요한 건요. 안 보이는 곳에서 음향 만지는 사람까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 총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예배 흐름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 한 3, 4년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고 그러나 매번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콘트를 짜죠. 예배 콘트를 짜서 한 부씩 갖고 있죠.
다 한 분씩 가지고 있고 설교 원고도 제가 다 줍니다. 왜냐하면 조명 담당한 사람이 기금도 할 때 조명을 약간 끄거든요. 설교가 언제쯤 끝나는지 알아야죠. 설교 원고를 보고 있다가 아 이때 이제 끝나가는구나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자신 있게 설교 원고 공개합니다. 왜? 설교를 잘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공개하느냐?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거죠. 못 쓸 수 있고 잘 쓸 수 있고 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뭐 어때요? 그래서 다 그 원본 자체를 공개합니다. 원본 자체를 공개하죠. 예배 콘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회중들을 위한 배려들. 회중들을 위한 배려들은요. 그날 그 회중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게끔 아주 작은 것까지 배려합니다. 예를 들면 여름이다. 여름에 이때쯤 되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예배 시간에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까? 나는 뭐 겁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변화에 그 시도한 추라에 시도하는 것에 그렇게 우물쭈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어요. 복음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고민할 시간이 없다고요. 20대가 넘으면 그렇게 막 우물쭈물하고 늘 할까 말까 고민하며 살면 그 잃어버린 세월 죄짓는 거 아니면 해보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그럼 오늘은 아이스크림 줘보자. 어떻게 주신가? 베스킨라빈스의 그 대리점에 얘기해서 와서 퍼주게 할 것인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어떻게 할 것인가? 스틱 아이스크림, 막대 아이스크림을 다 사다. 오케이. 막대 아이스크림 사면 그럼 어떻게 주신가? 무조건 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줄 것인가? 목사님이 나가서 그 아이스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아이스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지고 쫙 나갈 것입니다. 아니면 막 찬양 마지막 찬양할 때 비뻐 하며할 때 그때 아이스크림을 쫙 주면 아이스크림을 흔들면서 찬양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 아이디어가 나오죠. 아이디어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죠.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면 그러면 그때 주자. 그러면 그때 주자 하면 그럼 끝이 그럼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럼 임원들이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아이스크림 박스 시한 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해피하게 변하는 논란이 없었어요. 인생 포기하려는 사람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줬지만 성격국 아이스크림을 줬는데 두 명이 울면서 먹어요. 아이스크림. 200원짜리 아이스크림. 리텐 같은 거 있잖아요. 2,000원에 10개 들고. 있으면 내가 못 사고. 그런데 한 명은 울면서 먹었어요. 왜 울면서 드세요? 어른이었어요.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주니까 괜히 눈물이 나요. 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한 2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사람을 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성격 공부가 다 끝났는데 한 명이 나왔어요. 목사님, 제가 울면서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왜 무슨 아이스크림이 당신을 울렸어요? 제가 아이를 가졌거든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근데 성격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이 아이스크림을 울는 순간 다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서 먹었는데 다 먹었어요. 아직 울려 먹었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참 좋은 아이디어를 줬을 때 불순종하자고 순종하면 2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삶을 울릴 수 있다. 3만원짜리 부패는 요즘 한 36,000원 36,000원짜리 부패는 사람을 울리지만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 200원짜리 아이스크림은 사람을 울릴 수 있다. 난 과감하게 해요. 뻥튀기 터질 땐 뻥튀기 터질 때 매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매일 하면 난약판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실 하는 거예요. 한 3주 전에 힙합 쳤어요. 우리 청년부 교육자들이 힙합 가능해요? 가능해요. 왜 가능해요? 못 치면 괜찮아요. 돈 안 나와도 괜찮아요. 9명의 청년 교육자 딱 갖고 연습했어요. 목요일 밤 1시까지 막 연습했어요. 그 주의 이름 높이며 태사자 보내는 형광보드 이거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힙합 연습해서 힙합 쳤어요. 힙합 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담해주다. 딱 나가서 모자 쓰고 힙합 복장을 다 사왔어요. 그대로 힙합 바지하고 다 갖고 그 교육자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사탕을 막 던지니까 막 아이들이 환호소리처럼 난리가 났어요. 난 그들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망가지는 목사의 모습을 저렇게 좋아하다니. 그래서 사탕 던져주고 탁 해서 힙합 쳤어요. 아, 기립했어. 그럼 그들이 우리 목사들을 신으로 섬겨요? 안 해요. 그냥 사람 섬 거예요. 앵콜 받았어요. 그래서 뭐 부미스리라 그때 했어요. 그걸 매번 하면 우스꽝스럽지. 그러나 정말 잘 준비돼서 어느 한순간 하면 참 좋은 거죠. 과감하게 시도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 있습니까? 한 가지. 예배 가운데 한 가지 더
틀을 깨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사랑에 박수 주시나요? 예배 가운데 사람을 향해 박수 주시나요? 칠 수 있습니다. 왜 못 쳐요, 그거? 여러분, 다섯 명의 자녀가 있는데 다 효자 부녀예요. 부모님 만나러 갔어. 아버님 사랑합니다. 용돈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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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사랑합니다. 용돈 드렸어요. 그리고는 다 효자 효녀 됐는데 명절에 가서 이 둘은 서로 쳐다만고 좌우를 분변치 않고 하고서 사져 나왔어. 올라갔어. 자기 고향을 갔어. 그럼 부모님들이 아, 내 이 귀여운 이 정말 아름다운 자녀들 그래? 아니, 둘이 잘 지내야 돼. 예배 가운데는 축제가 있어야 돼. 화이팅이 있어야 돼. 초대교회 예배는 처음에 순교자 확인부터 시작됐다고요. 우리 가운데 순교자가 있느냐 확인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잘한 일 있으면 박수 쳐주고 이건데 이거 다 빼앗겨버리고 그냥 통성기도 빼앗기고 성령 역사 빼앗기고 틀에 박혔어요. 저는 설교자가 설교했을 때 박수 친다고 설교자에게 박수 친다고 해서 당사에게 박수 친다고 해서 당신은 하나님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 섬겨야지 삶을 섬기면 안 된다. 사람들이 설교자에게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당신 사랑합니다.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가 찬양했을 때 우리가 찬양 들었으니까 아 나에게 찬양했군요.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찬양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찬양하고 참 열심히 연습해서 너무너무 좋다. 화이팅! 박수 치는 거고 예배 가운데 우리는 박수를 많이 치고 가다가 담임 목사 오시면 오빠를 연호하게 만듭니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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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한가래까지 막 쳐줍니다. 그걸 하면서 젊은이들이 이 교회는 이상하다. 사람을 지금 섬기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담임 목사 오셨을 때 확실하게 담임 목사님 띄워주는 게 부교육자의 임무입니다. 이거는 사랑입니다. 난 그래서 확실하게 스승 같은데 목사님 딱 오셔서 그 안에다가 사탕을 잔뜩 넣어서 거기다가 저기 베스킨 라면 베스킨 아니다 그 저 피자 미스터 피자 캐슬 다섯 장을 딱 넣었습니다. 숨을 그거 드렸어요. 딱 주면서 개봉 개봉이니까 사탕 막 던지고 난리가 났죠. 베스킨 아 미스터 피자 탁 나오죠. 특정 뭐 피자헛도 있습니다. 피자헛 미스터 피자 빨간 모자 다 있는데 하여튼 그거 넣어서 드렸더니 자 있어요 멘트하면서 목사님 이것은 분명히 반드시 오늘이 청년들과 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애들이 뭐 말이지 그런 사랑하는 목사님 그 말씀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박수치고 오빠 오빠 형님 형님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애들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가 죄짓지 않는 걸 할 수 있다. 네 번째 정말 중요한 말씀 선포자와 찬양 인도자의 관계인데 찬양 인도자만 서 있을 때는 찬양 인도자가 리더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고 있는데 말씀 선포자가 자꾸 중간에 나가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게 맡겨집니다. 그러나 찬양 인도자와 말씀 선포자가 함께 있으면 말씀 선포자가 리더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 선포자가 곡을 선택하고 나가며 말씀 선포자가 인도하는 대로 찬양 인도자가 옆에서 따라와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말씀 선포자도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내가 어떤 곡을 선택하고 어떤 곡을 시작해야 되느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필요 없습니다. 앞에만 시작하면 옆에 찬양 인도자 싱어들이 따라해 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 우리와 하다가 구원하심이 앞부분만 하면 잘하는 분들이 하는 거죠. 그걸 서로 미루면서 하면 안 되고 찬양 인도자가 리더할 때는 찬양 인도자에게 성령께서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찬양 인도자와 말씀 선포자, 기도 인도자를 함께 있으면 이 말씀 선포자와 기도 인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음 곡을 준비해 주신다. 다음 곡을 말씀. 그때는 찬양 인도자도 순종하고 맡겨 인도도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 선포자와 찬양 인도자가 한 맞아 떨어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고 10년 사역한, 11년째 사역한 목사님 계십니다. 눈치만 보더라도 압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 부흥이 있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면 벌써 드럼이 나옵니다. 딱, 딱. 다음은 찬양 인도자가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근데 제 마음속에 이때 이 부흥은 부흥이 있으리 이 땅이 아니라 모든 민족 생각하고 있으면 그가 다 어떻게 눈치채는지
눈빛 저기 창이 나옵니다. 이런 동역자 한 명 있는 거 이거 보십니다. 그런 복이 있을지어다. 강의 좀 하여튼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런 관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매일 같이 집회 인도를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이 그 강단에 서 있으면 요즘 연주팀은요 신디사이저 그 올해 전국 했거든요. 매주 화요일 밤마다 전국 투어가 목포, 순천, 뭐 광주, 부산, 경주, 안양 그 다 매주 금강산까지 다 투어했거든요. 투어했는데 그러면서 팀이 같이 주면서 눈치만 보더라도 눈빛만 하더라도 무슨 곡을 할 것인지 그걸 위해서 담당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찬양팀이잖아요. 찬양팀과 같이 먹고 그 세미나만 된다 되지 않습니다. 함께 가서 감자탕도 먹고 먹기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또 특별히 좋은 것 중요한 것은 집회 하면서 이게 감으로 딱 오면 아래에서 찬양하고 예리한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서 막 삐걱거리고 안 맞고 약간 질투하고 뭐 그런 게 있다 말하지 않더라도 회중은 압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회중은 압니다. 그래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교회에 혹시 여러분에게 찬양인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찬양인도 참 중요합니다. 돈 줘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타 사줘야 됩니다. 예배를 살리고 싶습니까? 좋은 기타 사주세요. 나는 악기에 돈 투자하는 건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10만원짜리와 100만원짜리 둘 다 다른데요. 똑같습니까? 우리는 그 프로가 무슨 그 붓을 가리느냐? 프로는 붓가리입니다. 프로스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타를 10만원짜리 딱 했을 때 라인 아웃 딱 해서 잭 꼽아서 탁치면 드득 소리 나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믿음이 좀 하겠지만 근데 한 정말 돈을 아껴서 말해서 기타를 딱 샀다. 터치가 아니라 다 드르륵 하면 쨍 소리 나면 기분이 말해서 찬양하고 싶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더는 돈 모은 사람이다. 리더는 돈 모은 사람이다. 나는 돈에 별로 관심 없어. 그건 대단히 청렴하고 거룩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그건 사역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 사역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주 선교여행 가자. 벌써 저는 생각하는 게 돈인데요. 벌써.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돈에 매이진 않지만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지만 사역하려면 돈. 그런데 돈에 막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돈이 흐를 수 있게끔 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예배 가운데 악기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돈이 흘 수 있게끔 당회에 가서도 아부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죠. 집사님들께 인사하는 거죠. 나는 전화하고 합니다. 집사님 오늘 제가 하는데 500만 원 주세요. 제가 쓰는 거 아닙니다. 집사님 500만 원 주세요. 근데 요즘은 잘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에게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오면 흘러보냅니다.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 되면 돈이 생각나잖아요. 그분이 돈을 좋아해서 아니잖아요. 교회를 이끌어가고 돈에 다 매달리는 거 아니냐. 돈 없어도 해요. 돈 없어도 해요. 그러나 돈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이 부으면 나는 돈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지금도 돈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선교지에 가보니까 이 물질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들을 세우고 도와줄 수 있는데요. 예배 찬양팀을 위해서 관심사님은 드럼도 바꿔주고 신호도 하나 바꿔주고 관심. 중요한 건 청년들은요 복절 지원도 중요하지만 리더가 그들에게 관심 쓰고 있다 이 한 가지만 보여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특히 담임 목사님들이 우리 청년들 참 예뻐 이 한마디 해도 청년들 부흥 일어납니다.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청년부 예배 오는데 한번 쓱 들렸어요. 뚜하러 왔는데 티셔츠를 딱 입고 왔다. 청년들은 갑니다. 가요.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가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를 이해했다. 한 가지예요. 뭐 리더가 당합니까? 청년 목사님이 갑자기 그 늘 양복을 입고 왔는데 아차 어울리지 않더라도 했던 티셔츠 입고 딱 한번 왔다. 그날로 청년들은 동지가 됩니다. 그래도 청년 중에 다 티셔츠 입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아빠 같은 사람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어른이 채우면 어울리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행동을 이해해 주는 거죠. 그럼 신뢰가 쌓이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 한 번쯤은 파격적으로 이 복장을 바꿔볼 필요 있어요. 과감하게 청바지 한번 입어보고 매번 입으면 또 아니죠. 청바지 입어. 저는 만약에 오토바이 타고서 북수족들만 모인 예배 간다. 난 오토바이 타고 들어갈 용의가 있습니다. 가죽장갑 딱 끼고 그장바 입고 오토바이 타고 딱 들어가서 딱 세워놓고 우리야 하나님은 오토바이 폭식들도 사랑하십니다. 하고 싶은 용의가 있습니다. 아, 중요한 거 한두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중력. 다들 집중력. 집중력은 뭐냐면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데 집중하면서 창조력이 생깁니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중요한 거. 왜냐하면 균형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균형, 밸런스는 가장 아주 중요한데 모든 다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죽도법도 안 됩니다.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균형 맞춰야 된다. 수학적인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할 때 5분의 1, 말씀 5분의 1, 교제 5분의 1, 찬양 5분의 1, 또한 뭐 그 광고 5분의 1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어떻게 균형을 맞추냐? 어떻게 집중력하냐? 뭐냐면 어느 한순간에 그날 기도가 터진다. 그러면 기도에 그냥 집중하면 거기에서 다 들을 거 듣고 헌신할 것 같아요. 어느 메시지가 터진다. 그럼 거기에 집중해서 팍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터지면서 수요가 터지고 다른 것이 다 터지는 진정한 균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밸런스가. 사역도 마찬가지죠. 시작하면서 청년부 사역하면서 사역 저는 사역론이 오늘 아니지만 청년부 사역하면서 양육 5분의 1, 선교 5분의 1, 뭐 예배 5분의 1, 뭐 교제 5분의 1, 행정 5분의 1 항상 균형만 중요하면 주법도 안 됩니다. 아, 뭐 죽이든 밥이든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요. 만약에 요즘 공동체 가운데 예배의 기름부음이 있다. 왠지 뭐 교제는 잘 안 되는데 예배만 모여 사람들이 막 변한다. 그때는 예배에 집중하세요. 거기서 팍 터져버리면 다른 것 동시에 다 터집니다. 내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안 오는데 맨날 교제 뭘만 온다. 축구하자면 먹을 오고 그 다음에 그 게임하자 하면 놀자 하면 그 동네 청년들이 막 버글버글 온다. 그럼 막 리더가 고민하는 거야. 균형이 맞춰야 되는데 이 게임하고 이 문자만 하는데 딱 나아가고 교제하는 사람에게 교제하면 안 됩니다. 사귀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보입니다. 저는 바보로 사귀어요. 그때는요. 얼마나 좋아요. 일단 모이잖아. 그럼 그 교제가 터진 거예요. 이 펠로우십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펠로우십에 더 잘할 수 있게끔 막 그냥 음식도 사주고 당구대도 놓고 탁구대도 놓고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 거기서 그들이 한참 교제하면 아 교회는 교제하는 거 먹고 쉬다 죽자 그럽니까? 아니에요. 거기 성령 역사하시면 모인 그들에게 우리 예배드리자.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 전도하자. 뭘 통해서? 교제를 통해 전도하자.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한 것은요, 공동체를 터뜨릴 때, 모든 부분에 다 골골 부는 게 아니라, 한 곳을 터뜨리더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5분의 1, 말씀 5분의 1,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엔 기도가 팍 터질 때 있잖아요. 기도가 팍 터져서, 그때는 말씀 읽는 것도 별로, 말씀 읽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빠서가 아니라, 기도에 온 관심수도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기도. 막 기도가 막힐 정도로 기도. 어떨 때는 그러다 한순간인데 말씀, 아침에도 말씀, 점심에도 말씀, 저녁에도 말씀. 말씀이 너무 심어 먹고 막 그냥. 또 어떨 때는 기도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 복음 전하는 거. 막 전철 가서 전도하고 버스 가서 전도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때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아, 균형이 중요해. 막 지금 마음속에 선교의 열정 있고 복음의 열정 있는데 균형이 중요해. 그래서 가서 교제가 중요해. 뭐 불러서 또 영화 구경 그럼 안 돼요. 터질 때는 팍 터뜨려서 집중력. 집중력에서 진짜 균형이 생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어느 예배에 기도가 팍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럼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밀고 나가면 설교 시간에 이해가 안 되던 것이 기도 시간에 그 설교 하나도 센터에서 딱 잡고 고백하면서 이 인생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나는 것입니다. 찬양이 터질 셀레브리 찬양이 터질 때 있어요. 춤추면 찬양이 터질 때가 있는데 그건 겁먹지 말고 춤추는 거야. 춤추는 거야. 뛰는 거야.
아, 조용한 곡도 중요한데 조용한 거 중요해요. 누가 중요하지 않대요.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셀레레이션 축제의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교회가 좋아지고 목사님이 좋아지고 이름이 좋아지면서 일단 일어나고 터지는 거예요. 그 집중력. 그걸 보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걸 보는 게 지혜고 그걸 볼 줄 아는 게 센스예요. 그럼 이 공동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이걸 보는 게 리더예요. 리더는 비판자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텔리겐처의 특징을 크리틱, 비판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문 같은데 보면 비판하는 자가 리더가 되는데 비판하는 자가 리더가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가 리더예요. 지금 이 공동체가 어디에 투자하고 이 공동체가 어디에 흘러가는지 딱 보고 방향성을 제시하면 리더라면 예배 가운데도 리더가 그 집중할 그 시간대에 어느 곳에 집중할 걸 딱 보고 거기에 전부 투자하면 터진다니까요. 한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통으로 팍 기도하면서 성역사 어떨 때는 묵상으로 싹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통으로 막 기도하다가 묵상 기도도 중요해. 그래서 쑥 가져서 가운데 자꾸 있으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통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의 역사를 막 강조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선을 넘어버리면 이상하게 이단으로 가는 그 선까지 가는 거예요. 선은 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셨어. 주를 사랑하라 하면서 딱 여기까지 넘지 말고 여기까지 오면 영향력이 생겨요. 굉장히. 근데 이렇게 하면 남들이 욕할까봐 안전장치를 그래도 묵상으로 하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통성을 기도합시다. 자꾸 이 말을 하면 아무것도 안 터져요. 그럼 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그거. 여러분 오늘 밤은 통성 기도합시다. 주를 부르짖는 주께 간구하는 사람이 부르짖지 않아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주께 들을 것입니다.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외치며 기도합시다. 정작 그것을 기도합시다. 우리는 어릴 때에 소나무 뿌리 잡고 소나무 꼭 기도했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합시다. 밤새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야 터져. 그런데 물론 통성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귀 먹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한 번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서 배운 비밀이에요. 담임 목사님은 절대 어떨 때는 도덕을 마치 도덕구원론을 펼치는 것만큼 도덕을 강조해요. 어떨 때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도덕 다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를 강조해요. 근데 이걸 두 글자 섞지 않고 한순간 여기 선을 아슬아슬하게 막 넘을 것 같은데 안 넘으세요. 근데 여기서 막 떨고 있으니까 영향력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막 떨고 있으니까 영향력이 팍 부어지는데 항상 우리는 이 영향력 그것을 강하게 나가기를 그 앞에 집중하기를 무서워해요. 이러다가 남의 비판이 있으면 어떨까? 남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떨까? 그렇지 않아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자기 인생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젊은이 목회하면 젊은이 목회에 완전히 쏟아붓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모습이 다 젊은이 목회로 해서 나중에 어른 목회 어떡하지? 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머리도 바꿔보고 그냥 확 바꿨다가 다음날 성인 목회하라. 그럼 그날 바꾸면 되는 거죠. 그게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에서 먹어는 크리에이티버티 창조력이 생기는 거예요. 집중력 창조. 집중력 창조력이 생기고 집중력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오버와 절제 사이에서 오버는 뭐냐 하면 좀 드러나고 싶다 할 땐 그때 오버가 돼요. 절제는 뭐냐 하면 나는 드러나지 않고 상대방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 절제가 생긴다. 기도인도 할 때도 아직 터지고 있다. 그럼 내가 기도인도 하면 지금 나를 기도인도자라고 여기겠다. 그 생각을 하면 딱 끝이면 돼요. 그 생각이 있는데 계속하면 오버가 되고 그런데 자기가 교만한 마음이 오면서 야 이거 사람이 이 기도가 터지니까 늘 기도인도 잘한다고 하지 딱 그때 끊어야 돼요.